바이오 플러스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근데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개장 전에는 상한가도만 장 시작하니 마이너스 덜덜.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6,144원에 12.4%고요. 매도가를 알고 싶고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지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오늘 주가 보시면 전거래일 대비 2% 떨어지고 있죠. 5,860원입니다. 자,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오늘 주가가 좀 위로 가나 싶다가 힘이 금방 빠져버렸거든요. 아, 바이오 플러스. 시작 전에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더 허탈하겠죠. 그쵸. 자, 바이오 플러스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이 개장할 때쯤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중장기로 좀 길게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일지 이 종목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 플러스가 지금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 시장에서 중심도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있어 하는, 사실 많이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런 측면들도 발생하고 있긴 한데 왜 그런가를 봤을 때, 키워드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하면 당연히 같이 가는 게 당뇨 치료제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플러스가 같은 테마에 좀 엮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 바이오 플러스가 비만 치료제 하고 있냐,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형적인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전형적인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게 중장기로 좀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진짜 이상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되게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옷이 있어요. 좋은 옷이 있고 앞으로 이 옷을 만든 디자이너도 유명한 사람이고 좋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비싼 옷을 사서 오래 입어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5,000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그냥 뭐 집에서 편하게 입지 뭐. 근데 이걸 오래 입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죠? 좀 이상해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해도 돼요. 5,000원짜리 오래 입어도 되죠. 검소하고 좋은 일이 되는 건데. 물론 이건 소비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뭐냐면요. 되게 건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는 애를 오래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 플러스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바이오단에서 그렇게 건강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바로 안 들죠. 왜냐면 바이오단에서 건강한 애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리가킨 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 단에 껴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매출 파이를 키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안전하다고 보지만 사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중소형 단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막 임상 1상 들어가고 뭐 전임상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특히 기술 이제 기술 상장을 해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들은 이게 미워도 되나라고 보는 게 아직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방으로 변동성을 크게도 보여주지만 하방으로 변동성도 크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역으로 질문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옷을 5,000원짜리를 굳이 오래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거를 오랫동안 기다려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좀 보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손실폭이 막 크거나 하는 구간은 전혀 아닙니다. 뭐 충분히 본절가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변동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단기 분석만 해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중장기 볼 수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셀트리온만 제가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만 해도 지금 단기에서 저는 중장기 뷰로 봐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매출 캐파도 엄청 올라갈 것 같고 신펜트라를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지금 종목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기술적인 분석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사실 지난 이제 횡보했던 구간이랑 비슷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지금 딱 매수한 가격 있죠. 여기가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오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상방 변동성 다음 흐름이 끊기고 상단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상태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에 오면 이렇게 돼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주변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뭐 약손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 그럼 저가 매수해도 되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가에서 하실 거면은 다른 애들을 보고 더 좋은 애들을 통해서 중장기 뷰를 끌고 가는 애들을 하시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6,000원 정도 구간
그래서 지금 본절 오는 구간에 여기서 이제 비중 정리는 다 합시다. 그리고 얘보다는 만약 비만 치료제를 좋게 보셔서 이 종목을 하신 거라면 비만 치료제로서 제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거 지금 단계에서는 펩트론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차라리 얘가 내려오면 잡는 게 낫습니다. 너무 올라가서 무서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얘 내려오고 나서 잡는 게 아까 바이오 플러스 잡는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팁도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